많이 보신 분이다. 브룩실즈 아니야? 브룩실즈. 맞는 것 같아요. 러셀 크로우. 여기 맛집 많네. 우와. 뭐 먹지? 뭐 먹어야지? 그냥 핫도그도 있고 칠리도그도 있고. 저는 칠리도그로 먹겠습니다. 역시 한국인. 저는 그냥 핫도그. 그냥 핫도그. 그냥 핫도그? 그냥 핫도그가 있어? 원래 제 위에 있는 거 시켜야 돼요. 잘 모르면 1번. 맞아요. 잘 모르면 1번. 저는 칠리덕. 난 그냥 핫도그. 네, 핫도그. 내가 봤을 때 이게 빵이 맛있을 것 같아. 응? 와. 어때? 빵이 되게 촉촉하고. 그지? 응! 맞췄어. 엄마 알아. 진짜 소리는 탱글탱글해요. 탱글탱글하고? 기본만 있어도 되게 맛있어요. 재료가 맛있어가지고. 그러니까. 그럼 저는 칠리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죠? 여기 빵 잘해. 와. 맛있어. 이렇게 빵 되게 신기하다. 그죠? 보통 핫도그 쓰는 번이 그 소세지는 아예 중국에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좀 딱딱하잖아요. 부드러운 우유 식빵에다가 진짜 감싸져 그만한다.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아니 꼭 먹을 때 여기 이렇게 찡그려야 돼? 잘 돼요. 먹을 때. 아, 잘 된다고? 이 칠리덕은 제가 외국 나가서 먹어본 칠리들 중에서도 좀 매워요. 매운 쪽에 속해요. 한국인이 먹어도 매운맛. 맛을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이 칠리덕에 들어있는 칠리가 우리나라 고추참치 있죠? 매운 고추참치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맛있겠네. 무조건 맛있지. 그럼 무조건 맛있지. 칠리 좀 줄까요? 네. 좀 얹어주세요. 아, 이게 맛있어. 너? 네, 이거 맛있네요. 근데 여기가 분위기가 뭐냐면 바닷가의 어떤 선착장인데 여기 핫도그 가게 딱 있으니까 노부부도 있고 연인들이 이렇게 그냥 같이 가벼운 저녁을 먹고 싶대. 여기 와서 이 경치를 싹 보면서 가격도 너무 부담이 안 되고. 남매끼리는 오지 마십시오. 네.